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들이 업무 수행을 할 때는 장애 유형에 따른 여러 불편함과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점자 정보 단말기와 같은 보조공학기기가 필수적인데요.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1인 장애인 사업주도 앞으로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기업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생산시설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기업 경제활동 촉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기업과 관련 단체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중기부 권칠승 장관과 장애인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기업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1인 사업주를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1인 사업주는 제외된 만큼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는다는 설명입니다. 중기부에서는 내년부터 보조공학 단기 지원 사업을 합니다. 내용은 점자 정보 단말기, 또 화면 낭독에 주는 소프트웨어, 또 음성 증폭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어려운 점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장애인 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 창업훈련센터 개소 등 정책과 현장 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장애 청소년들이 IT 관련 꿈을 키워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온라인 대회로 준비됐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의 꿈과 기대를 이어가기 위해 이 플랫폼을 구축했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 청소년들의 꿈이 가득해야 할 공간에 영상 장비들과 관계자들만이 자리를 잡고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하는 대신 영상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사를 나눕니다. 세계 장애 청소년들의 기회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대회가 어려워지자 지난 17일과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의 본부가 마련되고 14개국 장애 청소년들이 온라인에 모였습니다.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이 플랫폼을 통해 대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각국 상황을 고려해 대회 조직위가 장비와 경비 등을 지원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도왔고 IT의 강점을 활용해 또 다른 기회를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엄청 열의를 갖고 이걸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게 막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참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올해는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는 강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또 코로나가 주는 또 정부에 접근할 수 없는 또 저개발 국가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 대회를 더욱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정보 활용 능력, 콘텐츠 제작과 자율주행 자동차 코딩 등에서 예선이 진행됐으며 오는 10월 본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포스트타워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최로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번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는 노인 인권 증진에 힘쓴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노인학대 신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진행됐습니다.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모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이뤄졌는데요. 최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군산시가 6월 17일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군산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군산시 장애인연합회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모든 행사 진행은 수어 통역사가 함께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행사를 축소 진행했고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 장애인연합회 정경섭 회장 등 내빈과 수상자 일부만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 수상자 56명에 대한 표창을 전달했고 장애인 복지 실현으로 사회통합에 공임하는 공로자에게는 감사패를, 또한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12명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주체로서 이 사회에서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함께 가야 할 우리 이웃으로서 손을 꼭 잡고 정말로 장애인의 날이 없어지는 그날 우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군산시 장애인의 날 행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증진을 계기로 마련된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은 1년에 단 하루뿐이지만 장애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연중 내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고령 인구 및 다수접촉 직업군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 2월부터 처음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1차 백신 접종자 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섰고 백신 접종 불확실성에 대한 초기 불안감 또한 감소되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찾은 경기도 고양시 덕유동의 한 의원에서는 자녀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을 통해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접종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간편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심적으로 괜찮다, 괜찮을 거다 하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빨리 이제 이런 맞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정상 생활을 해서 좀 더 나라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약 1,000회 가까운 백신 접종을 시행한 장명환 전문의는 시민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컸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한 믿음도 어느 정도 있으셔서 다들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 속도가 빠르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만한 백신 수급과 접종 확대를 통해 마스크를 벗고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고픈 온 국민의 바람은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한반도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평화선언이 DMZ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5일 DMZ에서 한반도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평화선언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하며 한백 민간평화포럼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평화선언문 낭독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라산 백록담에서 6월 1일 시작한 전국 걷기 행사는 광주, 전주, 부산, 대전, 서울, 파주를 거쳐 15일간의 행진을 임진각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여수 관광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한 웹드라마 윤슬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16일 진남 문예회관에서 여수 관광 홍보 웹드라마 윤슬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45분 분량의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추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의미하는 순수 우리말이며 백제로 망명한 신라 진골 출신 해오랑과 백제 귀족 가문의 영예 별녀, 이를 질투하는 백제 무장 관우 등 세 명의 주인공들이 환생을 거듭하며 삼각관계를 벌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유튜브와 여수관광 SNS 힐링 여수야를 통해 웹드라마를 공개하고 온 오프라인 이벤트와 이모티콘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윤슬은 제7회 서울 웹페스트에 선정돼 오는 8월 시상식에서 수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 도깨비가 출몰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전북 부안의 매창공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공연 부안도깨비가 공연장을 찾는 이들의 희망을 이뤄준다고 합니다.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한옥 자원활용 야간상설 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안도깨비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주관 부안군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인 포스댄스 컴퍼니의 주최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부안 매창공원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안 도깨비는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 유료 공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티켓은 공연 당일 부안 매창공원 현장에서 부안 군민에게는 1,000원, 그 외로는 10,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안 도깨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멈춰야만 했던 이 문화예술계에서 최근 작게나마 관람객들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공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태권도, 무용, 비보이, 익스트림, 연기 등으로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많이 부안 매창공원으로 오셔가지고요. 저희를 만나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격포 도적골과 개섬의 도깨비불, 곰소와 직소폭포에서 행해졌다는 용신제를 모티브로 만든 창작 작품으로 역동적인 도깨비불의 움직임과 황룡 현신을 한국무용과 익스트림 댄스로 표현하고 여기에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퓨전 넘버벌 퍼포먼스입니다. 부안 도깨비가 공연장을 찾는 이들의 희망을 모두 들어준다는 내용으로 매력적인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우리의 희망을 부안 도깨비가 하루빨리 들어주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입니다. 취산 조용백 화백이 구름 위를 거닐다는 주제로 전남 목포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의 작품 세계를 이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목포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취산 조용백 화백이 목포 해상 케이블카에서 구름 위를 거닐다라는 주제로 화폭에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수묵화인 목포항, 그날의 추억을 비롯해 한지와 아크릴 등 혼합 재료를 사용한 오브제로 여행과 꿈꾸는 자유 등을 그려낸 작품 총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깃털을 배경으로 한 비상 자유라는 작품은 긴 포물선을 표현해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작가의 상상이 더해져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또 골프채의 모양은 자유로움의 상징을 나타내는 오브제 작품으로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바탕이 어우러져 명쾌함과 상큼함을, 그리고 수풀의 잔잔한 이미지는 생명의 소중함을 표현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유달산 스테이션에 특별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골프 이야기입니다. 골프를 주제로 한 작품인데 현대인들의 지친 일상을 자연에서 힐링하고픈 인간 본연의 그 본능적인 이야기를 이제 작품 속에 이제 풀어놓았습니다. 서남권의 대표 도시인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에서 전시되고 있는 제 작품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상하듯 날개를 달고 하얀 공이 날아가는 모습은 관람객들에게 일상에 지친 억눌림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각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세대별 맞춤 복지로 복지 수도를 위해 앞장서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문방송 보도국장 여정수입니다. 오늘은 생애별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 계시고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익산시가 예. 임신, 출산, 그리고 돌봄 이런 그 돌봄 복지 체계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요. 그 돌봄 맞춤 복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기본 모토가 아이를 낳기만 하십시오. 그럼 익산시가 키워주겠습니다. 그 초등 그 돌봄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우리 마을 돌봄 공동체라고 해서 네네. 예, 작년부터 시에서 시작했는데 그 위에도 공동 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이것도 두 개소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하고 비슷하지만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은 초등학생 네네. 네네. 공동 육아는 이제 그 영유아. 밑에 영유아들 예, 예, 예.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크게 이제 다섯 가지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 시의 특수시책을 하는 것이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옛날로 말하면 그 베이비시터라는 게 있죠. 아, 네네. 베이비시터를 초등학생,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수유자가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돌봄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맘 놓고 이러실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 이 도내 최초로 나눔 곳간, 기부 곳간이라는 그 나눔 사업을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익산의 그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그리고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째는 익산형 긴급 생계 지원. 네. 네? 생계 지원은 본래 이제 소득 중위 소득 계층 그 80% 이하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 하도록 국가 그 기준에 지침을 되었는데 우리 익산은 그 지침을 초에 뛰어넘어서 하여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준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네. 나눔 국가입니다. 나눔 국가. 네, 네. 나눔 국가는 전에는 그 취약계층만 그 행복마켓을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아무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네, 네. 5만원까지, 네네. 5만원치까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그 가져가라고, 가져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누가 그 물건을 댑니까? 네네. 물건을 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네. 그래서 기부국가와 나눔국가 두 개로 운영했어요. 기부국가를 저희들이 열었는데, 농촌 구석구석까지, 농민들까지, 그래서 자기들 푼돈 모아가지고, 우리 동네도 기부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돈을 작은 금액이지만 참여하려는 그런 열기가 굉장히 높았고 익산시에도 정말 좋은 사업을 해서 방송 듣고 왔다 하면서 그 기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 사회에 온전히 메마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 가지고 저희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익산시가 그 2020년, 2021년 그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그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시던데. 예, 복지 사관왕을 3년 동안 연속으로 수상한 데 나면 우리가 급속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세를 몰아서 재작년에 대한민국 복지 박람회, 제1위 복지 박람회를 익산에서 열었어요. 아, 예. 그때 많은 자치단체들이 익산에 와서 보고 배운다고 찾아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더 크게 하려고 예산을 더 배로 늘렸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네네. 작년도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그래서 일을 행사하고 말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드는 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 그 축하드릴 일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네. 그 최근에 보니까 전국에서 시민들과 약속을 가장 잘 지킨 지방자치단체장에 선정이 되셨어요. 예, 예.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왜 그런 거니? 정치인들이 선거하면서 공약은 저한테 내걸어놓고는 완전히 없던 걸로 빌공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공약을 네. 했으면은 이건 지켜야 된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시장이라는 그 타이틀, 그 닉네임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도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 나가겠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 말씀처럼 그 익산시가 앞으로도 복지 수도로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저희 그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예. 또 익산 시민들께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장 정원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연대, 다시 말하면 그 이웃을 먼저 생각 배려하는 그런 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고 혹시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익산시, 그런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참으시고 힘내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더 살펴보는 우리 익산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인 장애인 사업주도 앞으로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대비해 현저히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경증 장애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 또한 비장애인의 약 74% 수준이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고용 위기 또한 우려되는 만큼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보다 촘촘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